농장에서 20분 거리인 이곳. 다혜 씨가 자취를 하는 곳인데요. 오빠가 어떤 게 더 예뻐? 이거 택도 안 됐네, 이건. 이건 좀 비치는 것 같아. 섹시하지 않아? 아니야. 안 돼? 시골에선 안 돼? 이건 어때? 가운데 거 처음 입는 옷이잖아. 오빠 양말도 귀엽지? 이번에 새로 샀어. 보라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고 갈게, 그러면? 네. 가운데 걸로. 알겠어. 네. 오늘 좀 낯섭니다, 다혜 씨. 진짜요? 네. 미안해요. 낯설게 해서 미안해요. 이상해? 거울을 보고 하셔야지. 그래,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남편이 오는 주말 중 하루는 휴가를 내는 다혜 씨. 이날만큼은 농부가 아닌 애교 많은 아내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의 데이트 장소는 희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 진짜 예쁘다. 철썩철썩 걸리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좋다. 이 냄새가 너무 좋아. 바다 냄새? 나도 좋아. 나 빨리 바다 들어가고 싶어. 바다 수영하고 싶어. 지금 해볼까? 아니 지금 싫어. 안 돼! 안 돼. 오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좋지? 자주 보면은 안 돼. 아, 왜 자주 보면 싸워? 아니 그런 반가움의 느낌이 확실히. 와, 아니야, 난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어봐서 알잖아. 아, 같이 있고 싶어.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 둘만의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텀을 줘도 이건 나쁘지 않다. 서로 관계. 같이 살아야지. 그래,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사는 게 좋아. 좀만 기다려줘. 내가 진짜 자리 잡아서 오빠 부를게. 항상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 진짜? 근데 그걸 언제 실행이 옮길까 가지고 항상. 오이하자, 오이. 난 수박이 좋아. 아예 오이하자. 수박은 내가 사줄게, 오이하자. 괜찮아, 막. 알겠어. 하다 보면 재밌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냥 하나 딸 때마다 1,000원, 두 개 2,000원. 감성 파괴인데, 너. 아, 그래도 현실은. 아무리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그치? 내가 너무. 아니야, 나는 감성에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성적으로 있으면. 아, 우리 둘이 잘 섞으면 되겠다. 섞으면 되지. 예. 어머나, 8년 차 부부인데도 여전히 신혼 같네요. 진짜 고마워. 잘할게. 바다 들어갔어? 아니야.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두 사람. 언젠가는 함께할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